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언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상당 기간, 한 달여 기간 정도, 한 3주 정도 기간 동안 바이오주가 제법 강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일은 시장이 제법 낙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언 삼형제는 아주 견조했고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바이오주들을 제법 견조하게 지켜냈는데 오늘 연이어서 연타로 맞아버리니까 오늘도 2.96%인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자, 그래서 신라젠도 있으니까 해성님 잘 들어보시고요. 자, 셀트리온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했고 이렇게 상승 추세 잘 가고 있다.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렸고 자, 이러한 트렌드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하락 추세 돌파했으나 지금 저항권들이 이렇게 단기간 저항권들이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지만 매수 못했다면 따라가지는 마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날 상승에 대한 거 5분봉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5분봉 정배열로 다 돌려냈고 20일 인접했고 돌파하는 시점이니까 충분히 접근 가능했다. 그러나 닥터케이는 지속적으로 직장인들 위주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괜찮다. 눌림목 주는 지점에서 27만원과 28만원 오면 매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27만원까지 올 수 있으나 오늘 너무 큽니다. 낙폭이. 자, 말 바꾸기가 아닙니다. 절대. 자, 그 가격대에 오는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들어봐도 조금 강한 내용보다는 자,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내용이죠. 음봉이 오늘 당일 너무 큽니다. 스무스하게 밀리는 것이 좋은데 날짜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정도 올랐으니까 한 2-3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서 27만원 8만원 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 양봉 쓸 때 따라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후 상황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제시하진 않겠습니다. 27만원과 28만원 오는 과정이 스무스하게 이런 과정처럼 스무스하게 밀려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밀리고 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이것은 전일 낙폭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 낙폭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닥터케이가 31만원 이상 팍팍 갈 거니까 절대 팔지 말아야 했습니까? 위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챙기고 눌림목 주면 다시 사고 양보 쓸 때 다시 31만원 인근 가면 팔고 또 눌리면 사고 하자 했습니까? 아니면 쭉쭉 들고 가자 했습니까? 자, 적당히 눌리면 사고 팔고 위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팔자 했다 1번 아니면 쭉 들고 가자 했습니까? 2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래서 위에서 저항받는 모양 나오면 다행히 채팅방 회원인 세희님은 잘 팔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눌러주고 계시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주성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시장에 비해서는 모양이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으나 자, 전략적으로 조금 한 발짝 더 물러선다. 27만원과 28만원 때 오는 과정 하루 이틀 더 기다려야 되고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밀리는 걸 확인하고 양봉 쓸 때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셀트리온은 기관 외국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죠?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죠. 거의 2주 가까이 막 쌍끌이 들어옵니다. 여기 중간중간 빠진 거 빼고요. 그래서 관심권에 두는 거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쫓아간 사람들 지금 또 큰 이것이 문제인 게 분명히 쫓아가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뭐 방송 들은 분은 제가 이야기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뭐 안 그랬을지 몰라도 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야, 바이오주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뭐 무슨 뭐 뉴스가 나오고 무엇이 성공했네 만에 제 이름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또 따라가거든요. 위로. 들어가더라도 눌림목 주고 확인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만약에 어저께 정도 샀다면 오늘 하루 만에 또 7-8% 또 깨지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석 드렸습니다. 자, 11만원대 강하게 가기 힘들 거다.
11만 12만 원대. 자, 정확대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기다리는데 음봉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하루 이틀 3, 4, 5 정도, 5일 정도니까 하루 이틀 더 눌려주면 가능하나, 같은 가격대 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세게 밀리면 접근하는 거 좀 조심해 가야 됩니다. 오늘 너무 낙폭 크다. 어저께 코스닥 3% 이상 빠지는 거 반영 안 됐던 거 오늘 한꺼번에 다 반영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점은 조심하자입니다. 조심하자. 고점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자, 여기서 매수 포인트 나와가지고 샀고 팔아, 잘 팔아 먹은 사람들 전일 매도 포인트 나왔잖아요. 그죠?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분봉 매매 해야 됩니다. 시장이 코스닥 아닙니까? 셀트리온 제약. 시장이 3%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는 조짐 놓는데 닥터케이가 94,000원, 7,000원 뭐 이 정도 라인 말하고 있는데 93,000원까지 갔는데 밀린다.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까?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있는데 차익 실현하고 났으면 충분히 수익권인데, 자, 종가 꺼내서 던져도 수익권이었을 겁니다. 보실까요? 그죠?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 매매 가능한 분들은 여기 깨지는 시점 9만원 초반에서는 다 던져야 됩니다. 차익 실현. 그거 하나 버티고 있으면 그건 잘못 매매하는 거겠죠. 자, 추세 어그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닥터케 여기만 안 깨면 된다 했습니다. 8만원 위협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연일 코스닥 지수가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잘 버티고 있다가 자, 밑으로 힘없이 깨는 모습입니다. 6% 급락.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이제 모양 많이 어그러졌다. 8만원 깨게 되면 모양 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접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20일 깨지게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장대 오늘 깨졌으니까 접근 금지 말했고 오늘 6% 또 하락입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계속. 자, 38만원대 이거 깨지면 밑으로 쭉 열려있다. 32만원대까지 열려있다. 물론 35만원대 여기는 한번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마저 깨지면 밑으로 쭉 열려있다. 접근 금지 말씀드렸습니다. HLB도 닥터케이가 여기서 자 접근하지 말자. 잠깐 올라간 거 이거 먹은 분 몇 분 계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있으면 분명히 흔들림 심해질 거다 말했고 지금 제가 접근하지 말자는 가격보다 밑으로 깨졌습니다. 틀렸습니까? 자, 맞죠? 자, 여기 부위만 딱 보십시오. 여기서 접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좀 더 날아가는 거 잘 먹었으면 상관없겠으나 자, 상당히 대처하기 힘든 자리였다. 결국은 밑으로 깨졌다. 박진우님이 아마 요거 들고 계신다 했던가? 다 팔았다고 이야기하셨죠 아마. 10만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60일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했는데 깨졌습니다. 강한 장대 음봉으로 6% 깨졌습니다. 자, 밑으로 열려 있습니다. 87,000원대. 자, 예, 10만원에 다 팔았다 하셨지 않습니까?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다음, 제가 저번에 원포인트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장대 음봉에서는 차익 실현 잘 하셨어야 된다. 수익 다음부터는 토해내지 말고 이런 음봉 시그널 나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좋은 것 같으니까요. 매도 포인트만 좀 더 잘 챙기셔라. 그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죠. 자, 이제 혜성님이 말씀하신 신라젠인데요. 신라젠 별로 뭐 여기 위에 셀트린 삼행제보다 별로다 제가 말씀드렸고 역시 잘 못 가죠. 자, 오늘도 7.8% 빠졌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 자, 여기 겨우 지키고 있는데 이거 깨면 64,000까지도 열려있다. 접근 금지입니다. 이제는 20일선 안 깨는 게 중요했는데 20일선 강하게 깼기 때문에 8만원 강한 저항대로 바뀝니다. 여기 위에 이거 단단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괜찮았었는데 밑으로 깨지면 이게 뭐로 바뀐다고요? 지지가 아니고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8만원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 퉁하고 깨지면 자 적당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이처셀 이것도 접근 금지라 말씀드렸죠. 다시 자 여기서 25%까지 빠지다가 반등 시도 난 건 좋았다. 그러나 뭐 잘 가겠다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위에 이평선 누르고 있으니 접근하지 말자 그랬고 다시 원위치 왔습니다. 반등했던 원위치까지 왔습니다. 자, 이거 15,000 밑에 깨게 되면 밑으로 더 열려있다. 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최근에 주가 조작 혐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양봉 뜰 때도 자 접근해 볼 만하다 했습니까? 자 여기 낙폭 25%까지 빠지다가 마이너스 12%까지로 들어올린 것은 좋았으나 주가 조작 혐의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것이다. 해결 아직 안 됐으니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밑으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메디톡스는 오늘 좀 견조하네요, 그죠? 자 바이로메드도 아 견조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아 지금 현재 시장에 비해서는 견조한데 추세가 지금 간들간들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현재 추세가 좀 괜찮네요, 그죠?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지금 바이오 아닙니까? 메디토스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깨졌습니다, 이거. 메디포스트는 절대 접근 금지. 자, 메디톡스는 좀 고점 부위긴 한데, 자, 어쨌든 추세 아직 유지 중이고, 바이로메드도 괜찮고. 그리고 SK코롱. 자, 닥터케이 여기 위에 올려놓은 종목들은 비교적 양호하죠? 잠깐 챙겨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양호하고. 펌토스는 조금, 뭐, 여기 앞에서 좀 빠졌습니다. 자, 이것도 추세 반등하려는 이제 추세 약간 훼손되긴 했으나 크게 폭락 없고. 자, 지금 아, 상당폭, 아, 손실폭, 아, 큰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비중 축소하기를 다시 한번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공지했다시피 오후 9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9시부터 크루드오일 해외선물인데요. 저도 세부 기술 더 좀 더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모의투자하겠다 했습니다. 모의투자하면서 트레이닝센터 온라인 개설한다 했습니다. 박진우님은 참여하시겠다 했으니까 나중에 9시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내가 주식 아는데 선물 옵션 해외 선물 그거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 투자니까 기법이 다 동일하거든요. 매도 먼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매도 주식하고 다른 거 기관 외국인들 많이 하는 공매도 먼저 있다 생각하면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것도 서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닥터K가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설명해 가면서 같이 트레이닝 하죠. 저도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손실 나는 것도 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중에 오후 9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닥터케이 열정적인 구독자를 원합니다.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상당히 계신데, 구독 누르시고요. 자, 닥터케이 방송 마음에 든다. 본인의, SNS 계정,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스라든지, 자 닥터케이 마음에 들면 주식방송 무료로 많이 올려놨던데 한번 바라고 한번 올려주시면 그것이 닥터케이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도 좀 하실 분은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좀 하시고요.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오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